정면으로 알아보는 인천 소식 신문 속 뉴스입니다. 각 신문사별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기호일보는 인천시가 카카오택시 모빌리티와의 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를 위해 공공형 택시 플랫폼을 구축하려 했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중단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불보는 인천시가 일반기업 근로가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스크 생산시설을 갖추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인천일보는 국가중추공항의 안전한 항공운송을 뒷받침하고 항공산업 생태계를 확장하는 인천국제공항 항공정비산업의 앞날이 균형발전을 앞세운 논리에 흔들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경인일보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인천시장 재임 시절 추진했던 주요 정책과 투자 유치 사업이 최근 정부 정책과 맞물려 재조명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럼 중부일보 기사 자세히 살펴봅니다. 남동구가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스크 생산시설을 갖추고 운영하기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제조실 내부에서 검수 과정이 끝나면 제품을 팩에 넣고 실린기로 밀봉하는 등을 작업이 반복되며 이들이 정성스레 만든 마스크의 제품명은 열린 숨으로 수익금 전액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에 쓰일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열린 숨 마스크는 지난달 13일 식약처로부터 마스크 생산을 위한 의약외품 제조업 및 제품 판매 품목허가 인증을 받아 정식 유통이 가능해졌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인천일보 기사 자세히 살펴봅니다. 경남도의회 전체 58명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국제공항공사 MRO 사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인천공항 MRO 사업은 중복 투자 문제가 있고 국가균형발전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경남 정치권이 문제 삼은 건 인천공항공사의 항공기 개조 사업 투자 유치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4일 이스라엘 국영기업인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 MRO 전문기업 주식회사 샤프테크닉스 K와 투자 유치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경남 정치권에 인천공항 발목 잡히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인천공항 MRO 사업을 육성하는 내용의 인천국제공항사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속 뉴스였습니다.